외모지상주의를 연재하고 있는 웹툰 작가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잠을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그 이 육체가 잠을 자는 동안 어딘가에서 내 분신이 눈을 뜨고 한 정신이 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자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웹툰을 통해서 웹툰 작가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트렌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8년차 하니까 트렌디랑 저도 어렵습니다. 외모지상주의를 좋아하는 팬들도 캐릭터마다 팬이 다 달라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제 중간에서 사라지거나 뭐 죽거나 아니면 없어져야지 멋있는 캐릭터들이 생기는데 이 악물고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최애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나중을 생각하면은 지금이 똥되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때문에 캐릭터를 안 만드느니 일단 만들고 나중에 힘들면 죽이면 되죠 뭐. 가볍게 얘기한 거고 그때 가서 또 제가 실력이 늘어있으면은 다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박형석 이름이 알려지기를 부르고 싶고요. 옛날에는 박태준을 알리기 위해서 만화를 그렸거든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작가를 기억한다기보다는 재미있는 만화를 기억하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제 만화를 알리고 그 만화를 재밌게 본 사람들이 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기 쉬운 거는 그 초반에 뚱뚱한 주인공이 가장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친구가 살을 빼서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기 쉬운 캐릭터가 하나가 사라졌고 그리기 어려웠던 캐릭터는 이제 그 왕호춘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와전된 게 박태준 작가가 왕호춘을 그리기 힘들어해서 죽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표정도 굉장히 다채롭게 쓰는 애였는데 또 개그로 풀면 안 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 표현도 좀 많이 들어가는 캐릭터였고 그래서 지금도 왕호춘이라는 캐릭터가 그리기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자랑하지? 이거 어떻게 알리지? 어떻게 뽐내지? 이거 어떻게 많이 알리지? 언제 나오냐? 두 달이면 되냐? 3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빨리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 빨리 알리고 싶은데 대외비라 그러고 드디어 자랑을 하네요. 그걸 떠나서 이게 잘 안 되면은 다음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바스코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만들 때도 재미있었고 바스코의 파이팅 포즈 막 이렇게 쥐는 포즈가 있거든요. 이게 바스코는 이제 이게 딱 정의 캐릭터니까 이게 뭔가 뭐 때려라 뭐 약간 좀 이렇게 강인한 힘 같은 느낌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고2 때 우리 반 일진이 싸울 때 맨날 이러고 싸웠거든요. 다 열어놓고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어린 나이에 좀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 외모지상주의 할 때 이제 그 기억에 이제 그 포즈를 그렸는데 그게 이제 또 영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되게 기억에 남네요. 저는 오히려 기존에 뭐 연기력 있고 좀 인지도 있는 배우가 그 수염 그려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단순 무식한 캐릭터를 하면 좀 튈 것 같고 오히려 좀 재능 많은 신인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어울리는. 전혀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주인공은 아까 바스코와 반대로 굉장히 인지도 있고 굉장히 티켓 파워가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배우분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화가요. 제가 즐겁게 일하고 또 계속 앞으로도 즐겁게 일하고 싶고 앞으로도 욕심과 열정이 있는 만화가로 다시 한번 계속 잘 살고 싶습니다. 만화를 하나만 하긴 싫어요. 그러면은 지금 연재하고 있는 만화에는 적용할 수 없는 또 되게 재밌는 소재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가서 이 소재들이 독자들이 좋아할지 제가 봤을 땐 다 똥되거든요. 몇 년 지나면 굳이 답을 내자면은 100작품을 100년 동안 연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출판 만화 키즈인데 일본 만화를 보고 존경하고 자라와서 만화가가 됐듯이 제가 그린 만화가 전 세계 독자들을 보게 만들고 자라나서 제 만화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는 게 꿈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만화를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아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만화가 있어요. 이게 제가 한 벌써 5년? 10년 정도 그리고 싶었던 만화거든요. 그 만화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모지상주의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 만화가 8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8년 전 내용입니다. 레벨업이 많이 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보신 여러분 그 뒤에 내용도
웹툰을 봐주시고요. 애니메이션을 재미없게 보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피타이저일 뿐이니까 이제 본편을 웹툰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만화를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그리도록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저를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뇌머지상주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